미니 PC 할인 기간만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번에 미니 PC 사용자들을 위해 역대급 할인 행사가 시작됐어요. 각종 카드 할인부터 온라인 페이 할인까지 할인 폭이 넓어서 이번 할인 기간에 미니 PC를 안 살 이유가 없거든요. 영상을 찍는 이 시점에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품절되거나 재고가 하나밖에 남지 않은 미니 PC들도 벌써 보이고 있어요. 이번 영상을 통해 대규모 할인 때 내 상황에 맞는 미니 PC가 뭔지 확인하고 남들보다 더 저렴하게 챙겨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사지입니다. 이번 6월 16일부터 6월 25일까지 알리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알리 할인은 늘 진행되던 할인과는 달리 더 특별한데요. 최근 3개월간 알리 할인 행사가 여럿 진행되어 왔지만 미니 PC 부분에 있어서는 할인되는 제품도 할인폭도 상당히 소극적이어서 할인 기간이어도 구매하기에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인되는 미니 PC 종류만 10가지가 넘고 가격별로 할인폭도 꽤나 커서 미니 PC를 경험해보고 싶다 혹은 기다리고 있던 제품이 있다면 이번 할인 기간이 기회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환율이 엄청 떨어져서 대부분의 미니 PC는 해외 상품이고 알리는 달러를 주력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미니 PC를 고민하셨다면 이번 할인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카드 할인 정보와 할인 코드 전부 사용하시기 편하도록 고정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할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찾아보기 헷갈리고 귀찮으시잖아요. 제가 각 제품마다 어떤 할인 코드와 카드를 조합해서 써야 최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지 영상에서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편하게 정보 얻어가세요.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젠머신 4700U 미니 PC입니다. 이 제품은 제 채널에서 첫 번째로 소개드렸던 제품이기도 하면서 미니 PC를 정말 저렴하고 가볍게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품인데요. 알리에서 몇 달간 베스트셀러 제품일 만큼 워낙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라 상시 할인을 하기는 했어도 중복 할인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번 할인에는 중복 할인이 가능해서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125,000원, 카드 할인까지 들어가면 100,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더군다나 150달러가 넘지 않기 때문에 관세도 내지 않아도 돼서 너무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아무리 저렴해도 어떤 제품인지는 알고 사셔야 하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제품은 벤치마크 점수 13,000점대로 가격 대비 상당히 준수한 성능입니다. 그리고 미니 PC는 내부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발열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나 저렴하면 대부분 쿨링을 신경 안 쓰기 마련인데 이 제품은 히트싱크에 팬까지 달려있어서 동 가격대에 이런 미니 PC를 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추가로 저가형 미니 PC는 탈착이 불가능한 온보드 램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온보드 램이 아니라는 점도 램을 확장하고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들에게 만족이 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표기에는 게임용 미니 PC라고 적혀있지만 직접 사용해보신 분들의 리뷰를 보니 그래픽이 영 좋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PC를 저렴하게 입문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웹서핑, 영상 시청용으로 가볍게 쓰실 분들만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제품입니다. GMTEC M100 미니 PC입니다. 이 제품 또한 알리에서 인기 많은 미니 PC 하면 빠질 수 없는 제품이죠. 무려 4,000개 이상 팔렸을 정도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젠머신 미니 PC보다 인기가 훨씬 더 많은 제품인데요. 그도 그럴 게 대부분 미니 PC를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가볍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램을 따로 사서 추가하는 게 번거롭고 어렵게만 느껴지고 추가하게 되면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귀찮아지거든요. 하지만 GMTEC M100 미니 PC는 램과 SSD가 부착되어서 오는데도 이번 할인을 통해 코드와 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최저가 100,000원에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제품과 가격이 같아 보여도 이 미니 PC는 램과 SSD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 대비 더 챙겨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가형 미니 PC는 잔고장이 많아서 저렴하게 쓰다 버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내부 구조 문제나 발열 관리가 저가형일수록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급사하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하지만 GMTEC 미니 PC는 성능을 오버해서 쓰지 않고 가볍게 쓴 용도로 썼을 때 급사했다는 리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어요. 그만큼 저가형이지만 믿고 쓰실만하다는 거죠. 아 그러면 젠머신을 왜 쓰나, GMTEC 미니 PC 쓰지 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CPU 성능 차이 때문인데요. M100의 벤치마크 점수는 5,000점대로 젠머신과 2.5배나 차이가 나요. 이는 웹서핑할 때 체감될 수 있는 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서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젠머신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제품 모두 소개해드렸어요. 어떤 제품을 선택하든 지금 할인 기간엔 완전 개이득이니 너무 고민 말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GMTEC 미니 PC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듣고 싶으시다면 제 채널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신 영상이라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다음 세 번째 제품은 T8 플러스 미니 PC입니다. 이 제품도 가성비 미니 PC 하면 쉽게 떠올리시는 제품인데요. T8 미니 PC 또한 코드와 카드 할인을 적용시켜 10만원대로 가져가실 수 있어요. T8은 CPU 모델의 차이로 프로와 플러스 모델로 나뉘게 되는데 엠백 제품인 플러스로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T8 스펙과 리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시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꿀팁 하나 드릴게요. 제 채널에 미니 PC 영상들을 보시거나 정보를 찾아보시면 아실 테지만 사실 엠백 제품들은 성능 자체가 대체로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램 그리고 쿨링 성능을 봐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볍게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가볍게 사용한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미니 PC를 사용하다 보면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내 돈 주고 샀는데 이것저것 활용해보고 싶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엠백이라 할지라도 여유롭게 16GB 가져가는 거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램 16GB로 선택하면 추가 비용이 드니까 좀 고민이 되잖아요. 근데 T8 미니 PC는 기본 16GB가 장착되어 있는데 할인까지 받아서 10만원대니까 이거 너무 매력적이지 않나요? 사람들이 많이 구매한 미니 PC라 정보도 인터넷에 정말 많기도 하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블루투스 기능이 앞서 설명드렸던 제품들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블루투스 기능을 적극 활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T8 미니 PC는 청소 및 관리만 잘해주면 1년 넘게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가늘고 길게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추천드려요. 이어서 네 번째 제품은 T8과 같은 회사 제품인 AK2 플러스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최근 가성비 미니 PC 중에는 정말 최고인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AK2 플러스가 구형에서 신형으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실제 사용자들 후기가 정말 좋았던 제품이거든요. 제 기억 속에 정말 강하게 남아있는 제품이에요. 구형 버전으로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구매량이 한 200개 정도인가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0개 이상 팔렸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심지어 구형에서 신형으로 리메이크를 거치면서 가격까지 올랐는데도 구매량이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는 반증 같더라고요. 앞서 제가 엠백같이 가볍게 쓰는 용도의 미니 PC는 쿨링 성능이 정말 중요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AK2 플러스 신형 버전은 구형 버전과 달리 통풍구가 엄청 커졌는데 이게 방열판을 기본으로 장착한 것처럼 쿨링 효과가 엄청나다고 해요.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제품이기도 하기에 개인적으로 저는 16GB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업그레이드를 해도 10만원 초반대니까 가격 부분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AK2 플러스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 제품은 두 가지입니다. 소요 M4 플러스와 프로 모델입니다. 두 가지라고 해서 혼란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두 제품의 성능 차이는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플러스 모델이 프로 모델과 달리 세부 모드 설정이 가능해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가격도 플러스가 프로보다 더 저렴해서 플러스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는 플러스 모델은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M4 플러스 모델이 한 4-5개월 전쯤이었을 거예요. M2 플러스 제품으로 단체 5배송 난 이슈가 있었거든요. 해외 상품이 5배송이 나면 다시 받기도 환불 받기도 은근 귀찮고 복잡해서 짜증나거든요. 물론 올해 3월달 이후부터는 정상 배송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귀찮은 이슈가 생긴 제품은 별로 안 끌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로 모델을 더 추천드려요. 프로 모델도 코드 할인과 카드 할인을 이용해 10만원 초반대에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소요 M4 모델이 앞서 말한 미니 PC들과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램이 듀얼이라서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속도가 더 빠른 편이에요. 싱글 채널 혼자서 해야 하는 일을 듀얼 채널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좋아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져요. 그래서 은근 듀얼 채널을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큰 장점인 미니 PC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M6 미니 PC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제품 중 유일하게 게임도 가능한 미니 PC입니다. 그에 맞게 벤치마크 점수도 18,000점으로 M100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높아요. 가격은 할인가에 할인코드와 카드 할인까지 더해서 23만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선 내장 그래픽이 인텔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라데온 정도의 그래픽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라데온 660M도 모든 게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넉넉한 그래픽은 아니 지만 옵션 타협하에 대중적인 게임을 할 수 있어서 미니 PC로 게임도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단점이라고 한다면 램의 확장이 16GB 이상으로는 어려워가지고 게임 전용 미니 PC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사무용으로 주로 쓸 건데 가끔 가볍게 게임도 즐길 수 있는 미니 PC를 저렴하게 갖고 싶다 하시면 M6 미니 PC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에서 중급기 이상의 미니 PC는 할인은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인기 중급기 모델인 K6나 K8 플러스도 당연히 할인을 하고 있지만 금방 재고가 떨어지거나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 페이지만 올라와서 소개해드리기 어려웠어요. 영상의 내용과 별개로 알리에 제품 올라오는 대로 K6나 K8 플러스는 고정 댓글에 추가로 링크 남겨드릴게요. 혹시라도 K6나 K8 플러스에 대한 스펙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이번 제 영상을 토대로 제품 고민해보시고 할인 코드와 카드 할인을 통해 저렴하게 제품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이번 알리 할인의 가격대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재고도 빨리 사라지고 쿠폰도 개수 제한이 있어서 금방 소모되고 있거든요. 제 영상을 보고 빠른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모르시거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제가 댓글 다 보고 있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알아봤으면 하는 미니 PC나 관련 제품들도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해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